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샤워를 할 때는 진공 청소기와 같은 진공이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영어로 뭐였더라?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Okay, 뭐라고요?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오케이, okay. 그래서 when she takes a shower,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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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the water fall down. 오케이. Okay. 그래서 진공 청소기와 같은 진공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어떤? 오케이. 어떤 진공? 진공 청소기 같은 진공. 오케이. 저는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무엇? 오케이.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예요? It? 그것이죠. 그것이 물이 아래로 떨어지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녀가 샤워를 할 때.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보게 됐어요? 무엇을 만들 것이니? 그녀가 샤워할 때 무엇을 만들 것이니? 그 물이 아래로 떨어지려고? 뭐라고요?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까요? 그녀가 샤워할 때 무엇을 만들 것이니? 그녀가 샤워를 할때뭘 만드나 봐요? 샤워하면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냐 이 말이죠. 그녀가 샤워할 때 이 대답이 듣고 싶대요. 그녀가 샤워할 때 만들어줄 것이니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그녀가 샤워할 때 만들 것이니 물이 아래 떨어지도록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진공청소기와 같은 진공이라는 답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왜? 예, 그래서 그녀가 샤워할 때왜 만들어 줄 것이니 그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그랬더니 진공 청소기와 같은 진공. 선생님, 방금 설명해 줬는데 이해가 잘안 되나요? 진공 청소기와 같은 진공.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럼 여섯 가지 질문, 그것이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당연히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무엇이잖아, 무엇. 왜가 왜 들어갑니까, 이게? 그녀가 샤워할 때 무엇이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줄 것이니? 여기 있네요. 여기 똑같은 거. 지난 시간에 했네요.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시간에 했는 거 물어봅니다. 그녀가 샤워할 때 무엇이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줄 것이니?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그녀가 샤워를 할 때 무엇이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까? 만들어 줄 겁니까? 그녀가 샤워할 때, 오, 우주선에 타고 있으면 무중력 상태라서 물이 둥둥 떠다닌다는데, 샤워하려면 물이 아래로 떨어져야지 샤워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랑 똑같이 잠도 자고, 우리랑 똑같이 화장실도 가고, 우리랑 똑같이 샤워도 하고, 우리랑 똑같이 밥도 먹는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물이 아래로 떨어지게, 지금 무중력인데 도대체 무엇이 물을 아래로 떨어지게 해주는 걸까? 늘 영어로 표현하면 When she takes a shower, what will make the water flow down? 뭐라고요? What will make the water flow down? 이렇게 물어봅니까? 오케이, 이 문장에서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She. 다. Takes a shower. 아, 이게 뜻이 지금 잘못 썼군요. 이렇게 써야 되는 모양이군요.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뜻은 그녀가 샤워한다. 진공 청소기와 같은 진공이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장에 누가다가 그녀가 다 샤워한답니까? 이 문장에 누가다가 그녀가 샤워한답니까? 다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When she when she가 다 takes a shower. When she가 takes a shower 한다? 누가 그녀가 샤워한다. 이게 누가답니까 이 문장에? 이 문장에 이게 누가답니까?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이거? 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데 라고 물어보는 게 이십니까? 그것입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뭐 안 만기로 받자 했더니 이십니까? 이 문장에 누가다가 어떻게 When she takes a shower가 누가답니까? 다를 찾아보세요. 다 그러면 누가 다를 못 찾겠으면 뭐뭐 다를 찾아보세요. 뭐뭐 다. 다가 안 보여요 여기에? 다 만들 것이다. 그럼 누가 만들 건데 누가? 진공청소기 같은 진공이 만들 것이다. 이 문장에 누가다는 여기 있네요. 누가?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 같은 진공이 다 만들 것이다. 이 문장에 누가다는 여기 있네요. 여기 땅콩 여기. 누가 진공청소기 같은 진공 그것이 다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 늘 묻는 문장 만들 때 선생님이 궁금한 게 여섯 가지 질문 첫 단계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는 뭘 생각합니까? 이거 전에도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준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이냐에 따라서 묻는 말을 만드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죠.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양념실
그러면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되네요. 도대체 묻는 말 만드는데 얘는 왜 튀어나온 겁니까? 응? 양념씨 will이라고 해놓고는 두가 어디서 튀어나온, 하다시 두였습니까? 누가 다 만들 때? 그리고 이건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했잖아요. 응?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까? 묻는 말 이렇게 만들지 않던가요? 그녀가 샤워할 때 무엇이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까? What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when she takes a shower? What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when she takes a shower? 지난 시간에 세 번, 네 번 반복했던 겁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she takes a shower, what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일반적으로 묻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영어에서는 What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Water fall down when she takes a shower.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Water fall down. When she takes a shower. What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when she takes a shower? 라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샤워할 때 무엇이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줄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when she takes a shower.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자, 이 얘기 또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궁금하다고 한 게 여기 들어있네요. 어? 이런 경우에 묻는 말은 다른 묻는 말과 달리 어떤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갈 때 그 뭐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간 건 여기 있는 거고 그거 말고요. 오케이. 요거부터 만들어 볼까요? 브레이크의 과거형입니다. 브레이크의 과거형은 뭐 브레이크 속에 did가 들어간 뭐다? broke. 오케이. 내가 그 창문 깼어요. I broke the mirror. I broke the window겠지. Window. I broke the window.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이렇게 묻겠죠? 네. 오케이. 누가 그 창문 깼니? Who? Who did? 선생님 몇 번째 설명할 거냐? 지금 설명하는 거 여섯 번째 설명합니다. 선생님이 얘가 궁금하다 그랬죠? 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주어. 주어가 궁금할 때 다른 묻는 말과는 좀 달라진다고 얘기 안 했나요? 뭐 어떤 점이 달라진다고 그랬나요? 자, 여기 did 숨어 있죠? 네. 그럼 did가 1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1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Did who break the window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대로 하면? 하나도 기억 안 나죠, 그쵸? 얘가 궁금할 때 묻는 말은 누가 창문 깼니? Who broke the window? 내가 그 창문 깼다. I broke the window. 오케이. 어, 그래서 뭐? 주어가 궁금할 땐 뭐?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네.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몇 번째 들어보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들어보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나는 어제 그 창문 깼다.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먼저. 그 창문 자꾸 나오니까 귀찮으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합시다. 우리말로 안만 길어봤자 하면 그거. 자, 그럼 나 어제 그것을 깨뜨렸어요 라는 표현. 이 문장도 끊어 읽기 선생님이 해줘야 돼요? 응? 이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해서 끊어 읽기 표시 해봅니다. 나는 손으로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끊어야 될 때 우리 문장, 우리말 문장 읽으면서. 자, 또 끊어 읽기 규칙. 끊어 읽기는 어떻게 하나요? 문장에 여섯 가지 질문을 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여기는 무엇, 여기는 하다, 이런 식으로 찾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간 거, 우리말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 그래서 그래서 얘 읽으면서 손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어디서 끊어 읽으면 될지. 나는 어제 그것을 깼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까? 걔 끊어 읽기 맨날 구경만 하니까 스스로 할 줄을 모르네요. 이렇게 끊기는데요. 이거 왜 한 단원입니까?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가 그랬더니 내가.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한 덩어리에요. 언제? 언제 물어봤더니 뭐? 어제래요. 그 다음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한 덩어리에요. 얘는 왜 한 덩어리에요? 하다시 덩어리니까. 네. 자, 그래서 얘를 영어 표현해 보라니까요. When I broke it. 지금 이거 영어로 표현하는 거 맞아요? When I broke it.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까? I when broke it. 뭐라고요? I when? When? 어제가 영어로 뭔지 몰라요? Yes. 와. 어, 그래서 I yesterday broke. 이렇게 한다고? 이게 나는 어제 그것을 깼다라는 표현입니까? 아니요. Yesterday I broke it. 자, 이 얘기 또 해야, 이걸 또 해야 됩니까? 이것까지? 영어 문제,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순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다라는 질문을 땅콩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누가?
내가 다 깼다. 이 yesterday. 아, 뭐 get yesterday 해야지. 뭐 I yesterday 뭐 한글 순서대로 영어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태까지 뭐 배웠습니까? I broke it. 내가 그거 깼어. 누가 내가 다 broke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 오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가장 덜 중요하니까 제일 끝에 오고. 근데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묻겠죠. 그럼 이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Break it. 자, 이것도 묻는 말이고 이것도 묻는 말인데, 어? 뭐가 다른지. Who broke the window 하고 When did you break it 하고 똑같은 묻는 말인데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who broke the window는 그 주 주어가 궁금해서 묻는 문장이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는데 하다시 did였는데 did가 밖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왜? 묻는 문장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이 대장이니까 얘가 여기 왔다가 후부터 시작해야지. 내가 여기 있으면 이상하겠다. 그래서 다시 브레이크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하지만 얘는 내가 깨뜨렸다. I broke. 너는 깨뜨렸니? Did you break? 자, 그러면 주어가 궁금할 때 선생님이 묻는 말 만드는 방법 설명하면서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 문장 끊어읽기 하면서 읽어주세요. 우리말 읽으면서. 나는 그 초콜릿을 좋아한다. 네, 누가 내가 여섯 가지 질문의 덩어리로 자르면 된다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초콜릿을 다 좋아한다. 네, 이것도 끈에게 표시하면서 읽어주세요. 나는 그것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한다. 잘했어요. 근데 얘는 없어져야 되겠네요. 이것이 한 덩어리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한 덩어리라는 얘기는 이게 그냥 뭔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만들어 주는 거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는 그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들어.
여기 뭐 집어넣을까요? 선생님 영어가 아니고 그냥 네 모국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지금. 여기 뭘 집어넣으면 그것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라는 대답이 튀어나오나요? 너는 왜 그것을 좋아하니? 이게 한 여기에 안 잘리는 이유를 이해하겠습니까? 네. 왜 안 잘린다? 그것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왜 대답?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 만들어 주겠지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볼래요? 누가 그 초콜릿을 좋아하니? 누가 그 초콜릿 좋아해? 그거 맛도 없던데. 내가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데? 아, 비싸잖아.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꾸로 가볼게요. 이 표현. I not expensive like it. Okay. 자, 우리말을 영어로 만들 때 자꾸 땅콩이 생각 안 납니까? 어? 땅콩부터 만들고 시작하자고 했는데요. 자, 이거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왜?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무엇? 오케이. 뭐가 중요해요? 영어는 우리말 순서하고 다르다니까요. 중요한 순서, 땅콩이 제일 중요하니까 앞에 오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무엇 남았고, 왜 남았어.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 누군가. 왜 좋아하는지 먼저 할까? 무엇을 좋아하는지 먼저 얘기할까? 그러니까 예. I like it. 예. 이거 못 만듭니까? 이거 만들어보세요. 그것이 비싸지 않다. 'Not expensive'. 'Expensive'의 뜻은 비싼입니다. 그러면 'not expensive'의 뜻은 비싸지 않은. 무슨 시예요, 그거? 어떤 시? 그럼 그것은 비싸지 않다. 못 만듭니까? It's not expensive. 근데 재훈은 지금까지 나랑 수업하면서 이거 하는 방법 배웠을 텐데요.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영어도 똑같이 바꿔주세요. I like it because it's not expensive. 오케이. 나는 그게 비싸지 않아서 마음에 들어. I like it because it's not expensive. I like it because it's not expensive.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볼래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우리말로. 영어로 표현해 주세요. Why do you like it? 너 그게 왜 마음에 드니? Why do you like it? 아, 난 그게 마음에 드는데 비싸지 않기 때문이야. I like it because it's not expensive.
순서를 우리 대화를 거꾸로 만들고 있어 지금. 네. 내가 그 초콜릿 좋아한다? I like the chocolate.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되겠죠? 네. 요거 영어로 표현해 주세요. Who like the chocolate? 자, 선생님이 주어가 궁금할 때 뭐 순서가 안 바뀐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했는데 또 까먹었습니다. 그럼 또 설명해야죠 뭐. 누가 그 초콜릿 좋아하니? Who likes the chocolate?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전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뭐 그 기억나면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면. 주어가 궁금할 때 이 자리에 오는 녀석들은 다 무슨 씨인데? 이름씨. 이름씨는 뭐나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다. 후나 뭐 와. 그렇죠. 근데 후나 와는 문장 속에서 마치 지가 뭐인 것처럼 행동한다. 지가 뭐인 것처럼 행동한다. 후나 와는 지가 더즈인 것처럼 행동해요? 지가 더즈인 것처럼 행동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케이, 너는 그 초콜릿 좋아한다. You like the chocolate. 그녀가 그 초콜릿 좋아한다. She likes the chocolate. 오케이, 그래서 뭐? 후가 뭐 어쩐다고요? 후가 he, she, it처럼 행동한다. What도 마찬가지고 who도 마찬가지고 he, she, it처럼 우리가 다루어 줘야 된다고요. 아, 그래,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거에 대해서 네가 정리해서 한번 말하는 시간 좀 가집시다. 오늘 전에 배웠는데 재우가 까먹어서 한 번 더 되새김한 게 뭐 어떤 건가요? 그 후마 왓은 he, she, it처럼 행동할 수 있는 걸 알았고 또 뭐가 궁금할 때 묻는 문장, 의문문은 뭐가 궁금할 때 묻는 말, 의문문은 주어가 궁금할 때 의문문, 궁금해서 묻는 문장, 의문문은 뭐 어쩐다고요? 주어가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또 그러면 주어는 어떻게 찾을 건데요? 이거 알고 주어가 궁금할 때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알고 있으면 뭐해? 주어를 못 찾는데. 누가 다로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샤워할 때 무엇이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까? What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when she takes a shower? 라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샤워할 때는 진공 청소기와 같은 원리에 진공이 아래쪽에 형성되어서 빨아 물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서 그래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들어 주고 이 진공 청소기와 같은 진공이 중력의 역할을 대신해 줄 거야.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when she takes a shower? What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when she takes a shower? 라고 물어봤더니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fall down. 됐습니까? 이거 문장 하면서 배웠던 것들 잘
보관해뒀다가 다음번에 만나면 아 맞다 요거 꺼내갖고 써먹으면 되겠구나 하세요.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의 뜻은? 화장실에 이게 나을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그녀는 묶어야만 한다. 그녀의 자신을 변기에 오케이 화장실에서 그녀는 자신을 변기에 묶어두어야만 합니다.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오케이 뭐라고요?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오케이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 우리 말로 어디에 그녀는 묶어야만 하니 그녀의 자신을 화장실에서 오케이 자 그럼 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Where? Okay. 어디가 틀렸게? 2시 당연히 저기가 틀렸죠. 어떻게 묻는 말 저렇게 만들어집니까? 자, 묻는 말 만드는 순서 제일 먼저 궁금한 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하고 그걸로 시작하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칸이 완성됐고요. 이 칸은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올 칸이죠. 그렇죠?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이 문장에서 누가 다만 읽어보세요. 누가 she가 우리말로 누가 그녀가 다 묶어야만 한다. 오케이 그거를 묻는 말 만들어서 묻는 여섯 가지 질문 다음 칸에다 집어넣죠. 네. 이 칸 만들 때 우리는 늘 뭘 생각합니까? 이 칸 만들 때 우리는 뭘 늘 생각합니까? 이 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으로 바꿀 건가죠? 네. 그래서 뭐? Should she tie? 오케이. 왜 자꾸 두가 튀어나옵니까? 어? 이게 땅콩이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3번. 3번이 뭔데? 양념시. 응? 물론 하다시도 있죠. 근데 그에 앞서서 양념시가 사용됐으면 이게 하다시 두입니까? 양념시 슈드입니까? 양념시 슈드. 그럼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Where should she tie? 오케이. Herself.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Herself. In the bathroom. 그 다음에 in the bathroom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bathroom 끝에 붙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in the bathroom? 오케이 대답이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in the bathroom?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in the bathroom. Okay. 여기 무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아, 네가 묻고 이번 내가 답할게. 묻고 답하기. Where should she tie herself in the bath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in the bathroom. 아, 미친 이런 게 다.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In the ba- 안녕하세요. In the bathroo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죠? 됐습니까? 어, 이 문장의 특징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 개가 있는데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이 똑같죠?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든 방법이 뭐를 사용했습니까? 전치사. 앞제비시 전치사를 사용했죠. 됐습니까? 무엇 변기 어디 변기에게. 무엇 화장실 어디 변 화장실에서.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것도 다 못 끝냈네요 또. 그리고 우리 아직 못한 거 있는 거 알죠? 준비해왔죠? 다음 시간에 오늘은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거 이제 오늘 저번에 했던 네. 시험지 있잖아요. 네. 제시 그거 있어요? 그거 네가 놔둔 거 있는데 시다가 놔둔 거 그냥. 아니 아 나한테 낸 거? 네. 어 여기 있는데 아직 채점 못했어. 왜? 헉. 뭐 줘? 아니요.